이거를 한번. 야, 이 시리아스가 이게 양이 예,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나치면 매울 수 있습니다. 약간 처음 먹는 맛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래요? 아니, 약간 육개장 같기. 육개장이요? 네, 약간. 육개장 맛이 난다고요? 약간 토마토 고기를 조금 고기랑 고춧가루랑 찜이니까. 자, 저걸 뒤집어 보면 이제 찜도 나올 테고 가지 튀김도 나올 테고 고기도 나오고. 네. 네. 한번 찍어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자, 소스를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워낙 가지 튀김을 좋아하는 우리 에릭남 씨인데요. 일단 소스에 젖어서 가지가 왜냐면 저 안에 속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뜨거워요, 뜨거워요. 근데 맛있어요. 뜨거워. 불면서 먹을 때. 제가 중화요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가지튀김이거든요. 네. 바삭하면서 안에는 약간 매끄럽고 약간 되게 촉촉한 그리고 쫀득한 그 느낌인데 그게 너무 잘 살아있어가지고. 아, 좀 맛있겠다. 가지를 많이 드시네. 가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는 잘 익었습니까? 고기는 고기 갑니다, 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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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이제 고기가 잘 씹혀야 되는데 질기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 부드러울 거예요, 엄청.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그래요? 입안에서 되게 그냥 부서지는 그런 고기 맛이. 많이 씹지 않아도 이렇게 잘. 네. 근데 이게 쓰레차로 이런 맛이 나오는 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예.